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 PCE 29일 나와 숨죽인 월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작년 4분기 미국 GDP 수정치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의 1월 수치를 기다리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월가에서는 AI 랠리가 펼쳐지면서 엔비디아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는 엔비디아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버핏 눈부신 수익 더는 어려워. 사상 최대 현금 쌓아둔 버크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눈부신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 현지 시간 24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전 세계 증시 엔비디아가 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주 초만 해도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약간 주춤했던 엔비디아. 그러나 화끈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 중반 이후 미국 시장의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능케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난주에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1.3%에서 1.9%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또 영향을 줬던 거는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상해 지수 보시면 4.8%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좀 내면서 액션을 좀 보인 이런 것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바닥권 인식 이런 것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0.7%에서 1.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액에 이 정도로 좀 올라가는 같죠. 그러나 충분히는 좀 못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모멘텀이 될 소재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죠. 디테일이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상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이런 그 행동에 좀 맡겨놔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얼마가 따라갈지가 앞으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증시팔 증시구와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0.16%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3% 강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이날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8% 장중 내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만 16%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0.35% 정도 추가적으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다만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9,7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이고요. 상승과 하락이 거의 비슷하게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AMD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2.9%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2.76% 그리고 핀더더 같은 경우에는 2.99%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붉게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먼저 보시면
정규장에서 0.55% 정도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기록을 좀 했고요. 특히 보유 현금이 22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은 산업재 0.55%였고요. 유틸리티가 0.5% 그리고 원자재가 0.49%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락률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은 에너지 그리고 임의 소비재 부분이 0.2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 0.18% 하락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먼저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business among 100 newly sanctioned by U.S. for aiding Russia라는 기사이고요. 미국의 테러 제재 대상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 기업을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을 훌쩍 좀 넘어섰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대규모 테러 제재 대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또 반정부 인사 나발니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500여 개의 제재 대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과 홍콩 기업이 각각 7개씩 포함이 좀 되게 되면서 총 14개가 추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장비를 운송했거나 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했다라는 부분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일단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내심 러시아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명단에 중국과 또 홍콩 기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만큼 관련한 국가 간 갈등은 일단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주말 사이에 하나 추가가 돼서요.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anction on Russia's leading tanker group, Sovcom Flot라는 기사이고요. 최대 해운사인 Sovcom Flot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미국에 다시 한번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영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한층 더 옥죄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상한제 협력하지 않은 업체는 앞으로 원유 수출을 위한 수송이 어려워지고요. 비용도 더 들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관련 소식인데요. Tipped sideways on lunar surface but alive and well 이란 기사이고요. 미국의 민간 무인 우주선인 오디세우스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착륙할 때 넘어지면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해당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튀어나와 있는 암석에 발이 걸리면서 한쪽으로 쓰러졌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맨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upright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서 있다라고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하지만 설명을 좀 번복하게 되면서 완벽한 연착륙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시인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부분은 의도했던 착륙 지점 혹은 그 근처에 좀 위치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태양광 충전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100% 충전 상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착륙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미국이 반세기 만에 달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관을 통해서 이를 이뤄냈다라는 점. 그렇게 두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자면 착륙 지점이 역사상 달 남극에 있어서 가장 가깝다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주
역사에 있어서도 새롭게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현재 예정을 좀 하고 있죠.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ezos, NVIDIA join OpenAI in funding humanoid robot startup 이란 기사이고요. 아마존의 CEO인 베이조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피규어 AI 펀딩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피규어 AI는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처럼 생기고 움직이는 AI 기반의 로봇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3월에는 피규어 01 이라는 로봇을 선보인 바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3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이 스타트업에 각각 투자를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함께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규어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로봇과 관련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를 현재 끝내고 최대 M&A로 로봇 관련 인수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리부터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아마존의 마감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0.2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도 0.35%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의 웨이모 관련 기사인데요. Waymo faces resistance in expanding robot taxi service in California라는 기사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가 바로 웨이모인데요. 웨이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확대를 하고자 했지만 이에 제도 이전 걸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공요금위원회는 최근 웨이모가 신청한 운행 서비스 확장 신청을 보류를 했습니다. 오는 6월 19일 까지 이 내용을 좀 보류를 하기로 했고요.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일부 지역에서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 남부 그리고 LA 전체로 확대를 하고자 했지만 여기에 좀 제동이 걸린 거고요. 이번 보류의 배경에는 최근 자율주행 문제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의 경우에는 지난 6일에 교차로에서 트럭을 뒤따라가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8일에는 한 대학교 캠퍼스를 빠져나오다가 닫히는 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까지는 안전과 좀 관련해서 사고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계획도 일단 차질이 빚어진 만큼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보셔야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은 0.02%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픈 AI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32%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고요. 관련된 기사는 이 내용입니다. 샘 올트먼과 관련한 기사이고요. Open AI CEO Sam Altman among top stakeholders라는 기사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레딧의 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인데요. 레딧은 다음 달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트먼 CEO가 레딧의 지분 중에 약 8.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대 주주는 뉴하우스 가문의 어드밴스로 3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2대 주주는 중국 텐센트로 1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트먼 CEO가 바로 3대 주주로 8.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일 순 방문자 수가 7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인데요. 2019년에 핀터레스트 이후에 4년 만에 진행되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상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올트먼의 자산도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 후의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SpaceX Starshield Internet to U.S. Troops in Taiwan이란 기사인데요. 미국 하원이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SpaceX의 군용 위성 통신망인 스타쉴드에 대해서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오픈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22일에 일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차잉잉원 총통을 만난 바 있습니다. 이날 미국 의원들은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스타쉴드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뒤늦게 확인을 좀 했는데요. 즉 머스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만 내에서는 스페이스X의 군용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미국 하원의 요청에 따라서 머스크 CEO는 오는 3월 8일까지 대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머스크는 지난해 9월에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여기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팔로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갤럭시 AI 1억 대 공세에 중국 자체 L&M 반격, 애플도 하반기 참전.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갤럭시 S24를 필두로 한 글로벌 인공지능 폰 경쟁 격화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AI 관련 산업의 흐름을 크게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총 1억 대의 모바일 기기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새로운 AI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눈을 돌린 중국 제조사들도 참전 소식을 전했고요. 세계 정보기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애플 역시 조만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폰 시장 개화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제조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또 추격에 나섰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L&M인 판구와 AI 비서 서비스인 셀리아를 스마트폰에 연결해 AI 폰 구현에 나섰고요. 샤오미도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샤오미 14를 앞세워 AI 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 16을 통해 AI 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팀 쿡 애플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개발자들이 AI 기능 개발에 대해 계속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AI 기술 고도화와 이를 위한 칩 확보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AI 경험 확산과 수익성 발굴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외 주요 제조사 AI 폰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우스와 제미나이 등 기존 L&M을 통합해 갤럭시 AI를 구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웨이와 샤오미 역시 지난해 8월 자체 L&M, 미 LM을 공개했습니다. 아너와 애플 역시 빠르게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85억에서 2030년 1739억 달러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갤럭시 S24는 3,600만 대 판매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치 등과 연계된 AI 생태계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웨이와 샤오미 역시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도 6월 AI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 칩 이어 스마트폰으로 AI 붐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발판 삼아 대중 압박 고삐.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2018년 12월 출범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의 회원국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합계 국내 총 생산 GDP는 지난해 7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14조 8천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고요. 역내 인구만 해도 5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 문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고요.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해 시장 개방도가 높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와 간접적으로 경제 동맹을 체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CPTPP가 한미일 경제 그리고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견제의 도구로 유용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다로 부총재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호주 등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한국이 CPTPP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다만 농어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숙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도가 높은 까닭에 2022년 3월 열렸었던 CPTPP 공청회는 농어민 단체의 거친 항의에 행사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는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계 입장에서는 CPTPP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농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 참여국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얀마, 중국, 필리핀 등 RCEP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고요. 그 중간에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은 지금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CPTPP 오랜 회원국이죠.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칠레, 페루, 영국 등이 있는데요. 이 개요를 살펴보시면 총 12개국이 합계 GDP 총 생산 1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내 인구만 해도 5.8억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주요 골자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부분이 주요 골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 15%고요. 메가 FTA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내 단일 원산지를 적용해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꾀하는 부분인데 이 농업 피해 보전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수주 15년 만에 수출 재개. 네, 이번에 원전 소식 전달드립니다.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18조 7천억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대형 원전 사업 계약을 따낸 것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고요. 현대건설 측은 이번 수주 성공이 풍부한 원전 시공 경험과 기술력뿐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원전 지원책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은 현 정부 들어서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 원전 주설비 공사를 지난해 수주하면서 대형 원전 사업 재개에 물꼬를 텄는데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청정에너지 동맹에 따른 파트너십이 차세대 원전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대형 원전 및 SMR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 수력 원자력 주도로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 전에 나서고 있고요. 해외 원전 수주는 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원전 위치 살펴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즐로드의 신규 원전 우선 협정에 선정됐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덕에 유럽 진출의 가속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 동반 진출 등 파급 효과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태양광, 미국에서 선방하지만 큐셀 외 톱5는 중국이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태양광 생태계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미국 모듈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저가 중국산의 공습에도 태양광 설비 등 생산 능력을 더욱더 키우겠다라는 대범한 투자 계획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머리를 맞대고 포스트 IRA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 태양광의 존재감이 중국에 가려져 매우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요 국가별 태양광 모듈 생산 비중입니다. 단위는 퍼센테이지로 확인되고 있고요. 중국이 77.8%로 굉장히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베트남의 6.4%, 말레이시아가 2.8%고요. 한국은 여기서 1.9%로 좀 미비한 수준에 그쳐가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사 살펴보시면 우선 1위는 중국의 통일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 중국의 JI솔라. 역시 세 번째도 아이코솔라로 중국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중국에 맞서는 한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국 대선에 반재생 에너지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태양광 업계의 유일한 호재인 IRA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은 최근 발간한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태양광은 보호무역으로 중국산을 막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없다라고 미국 외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5년 이상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OCI 역시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공습에 위축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수출 도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역시 발빠르게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과 전문가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친환경 정책 주목할 기업은? 네, 오늘 일면 핵심 요약 하나하나 다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분석 도와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풀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데 참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고사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경남 창원 지역의 경기가 싸늘하게 또 식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3조 3천억 원의 원전 일감을 만들어내겠다. 1조 원의 특별 금융 지원을 하겠다. 말 그대로 친원전 하겠다는 완전히 이 원전 정책 대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 뭐 정부에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해두실 것이 SMR입니다. SMR, 이제는 원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내서 투자의 이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SMR입니다. 원전 그러면 SMR.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로드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기 또는 장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원전이 상당히 좋은 또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좀 풀이 죽었어요. 보시면은 23조 같던 원전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장은 계속 커지고 또 커져야 되는데 지난 정부 들어와서 2018년, 19년 주춤주춤 했는데 조금 이제 올라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더 늘려가겠다, 더 높여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친원전 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저희 남동생이 그 직전에 이제 대입 수능을 치렀는데 예. 그때 원전학과랑 다른 학과 중에 고민하다가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을 가면 되니까요. 아, 네. 그렇죠. 아유, 정말 모두 오래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한국중공업, 그 뒤에 이름을 바꿔서 두산중공업, 두중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두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바로 경남 창원을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방금 전에 우리 또 앵커께서는 동생의 진학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경남 창원이 제 고향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9배 늘려서 SMR만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펜으로 가속화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난해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이제 원전은 원전 그러면 안 됩니다. SMR입니다. 국내 원전 제작 역량을 활용해서 SMR 위탁 생산. 지금 SMR 기술이 이제는 대세입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건데 이 부분에 우리가 위탁 생산도 할 수가 있다.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초대형 운반선으로 중동이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운반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SMR 소형 원전입니다. 자, 화면을 바로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중대사고 확률 위에서 세 번째를 보세요. 중대사고 확률 SMR 10억 년에 1회 안전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상계획구역 우리가 또 영화 아고라를 보고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그런데 반경 300m 핵연료 교체주기 20년 건설공기 24개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마치 꼭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딱 생산을 해서 이제는 갖다 사용만 하면은 아무런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원자로 어떻게 하냐 위험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게 없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SMR이 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로 어디입니까? 불가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셨고요. 자, 보셨죠. 소개를 해주셔서 바로 말씀드린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입니다. 코즐로 두이 원자력발전소의 우선협력 대상자인데 지도를 바로 보시죠. 이게 이제 소피아가 수도인데 200m, 200km 거리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 대략 한 대구 정도 거리가 되겠죠. 코즐로 두이의 7, 8억이 추가 원전 예정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협상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 협상 안 되는 거 아니야? 4월 달에 발표했는데. 근데 지금 이 불가리가 제시한 조건을 맞춘 유일한 기업이 현대예요. 유럽 회사들하고 미국 회사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유일하게 조건을 맞춘 회사가 단 하나 현대건설이다.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가 18조 원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앵커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내용은 빼고 자 위로 루마니아, 옆으로 세르비아, 또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티르키죠. 티르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제국가 터키입니다. 이 나라로 원전 진출할까요? 진출 안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SMR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의 건설이 넘버원입니다. 자 들어갈 원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건 넘버원이 누굽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 두 기업과 플러스 SMR을 보시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2회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SMR까지. 네. 네, 불가리 같은 경우는 오는 4월 최종 계약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원전으로 전환되고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종목,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자, 이제 두 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물론 뭐 우리가 원전 그러면 기업들이 많습니다. 두해,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보광, 뭐 한전기술, 한전KPS,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현대건설 두해 플러스 SMR과 관련되는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첫 번째 일진파워입니다.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삼중수소잖아요. 삼중수소가 얼마가 되느냐, 수치를 넘어서느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등락을 보시지 말고 지금 주가의 등락을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해 플러스 SM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투자비의 최대 18%를 법인세로 감면해 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단기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못 버텼던 것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전이. 그런데 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해 준다. 자, 주가를 보시면 그래서 일진파워가 쭉 낮았어. 그렇죠. 원전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제가 뭐 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다니까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는데. 자, 윤정부 들어서면 착 치솟았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역시 재정지원이나 시장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진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진파워에 희망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진입니다. 우진이 오래된 기업이에요. 워낙 오래된 기업이니까 원전만 할 수가 없어. 다른 것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진을 소개를 잘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진 그러면 아니 우리 형 이름이 우진인데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원전 쪽이 답답했어. 그런데 이제는 좀 속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생깁니다. 자, 표준형 원자료 개척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우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우리 원전 이용률이 올라간다.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1에서 4호기의 개척기를 수주했습니다. 우진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21년부터는 플랜트 및 산업용 온도 센스 개척기 사업 부문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자 원전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하도 답답해. 이 시장이 뭐 탈원전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진이 뛰어들었던 시장이 또 뭡니까? 화력발전이죠. 아,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진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의지를 강력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도 답답하니까 우진 엔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더 전문화시켰어요. 이 개척기나 원전 쪽으로 여기에 지분 52% 당연하겠죠. 모기업이니까 52%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진입니다. 근데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우진 엔텍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장이에요. 자, 붉은 색깔이 주황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력이고, 자, 푸른 색깔이 민트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원자력이에요. 자, 한울, 신한울, 신고리, 고리, 한비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다가 화력이 강릉, 영흥, 태안, 신보령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 모든 데 사실상 거의 독점적으로 개척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우진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답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진? 우리 형님 이름 아니야? 아니라 이제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SMR과도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진에 물론 창고입니다.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진파워와 우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은 원전 이슈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혜주까지 찾아봤는데요. 일진파워와 우진 다시 한번 눈여겨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덴티움 오랜만이죠. 펀더멘탈로 현대모비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덴티움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연초 중반까지 계속 괜찮았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도 계속 좋게 바라봤다가 중국에서 VBP 그러니까 Volume Based Procurement 그냥 대량으로 사가는 거예요. 그럼 대량으로 사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마진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늘어나는 건 좋은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이 회사는 한 55%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마진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 녹색 부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잠깐 반등해서 또 내리고 하다가 이제는 바닥을 치는 느낌에 뭐 수급이 약간 들어오는 게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최근에 다른 것들은 그게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요 바닥권에서 약간 그 방향을 좀 틀고 있다. 그래서 바닥 쳤나 이런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DB 금융 투자입니다. 중국 아무래도 이제 중국 비중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저희가 호텔 신라 얘기를 하고 화장품 얘기를 하고 뭐 F&F 얘기를 할 때도 중국이 소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임플란트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어떻게 돈 쓸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말이죠. 여기도 23년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지준율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소비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돌아설 거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상하이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지난주에 엄청나게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치고 밑에서부터 꾸준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 국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도 약간은 볼 타이밍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중국에서는 하반기 가면서 이런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하반기에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소비가 진짜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23년 4월 VBP 정책 이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OPM 그러니까 Operating Profit Margin이죠.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은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VBP 정책 때문에 마진이 확 이렇게 줄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줄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국내외 모두 으쌰으쌰. 그래서 이 회사는 중국에서는 임플란트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게 충분히 내려왔다. 그리고 VBP도 시행 2년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마진 걱정 안 하고 볼륨이 점차적으로 잘 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VBP 때문에 뭐 마진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은 좀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에 한 전체적인 전사 매출은 한 20% 초반대인데 중국에서는 3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그 부침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이게 흥망이 많이 사이클이 가는 회사인데 금년에도 어쨌든 중국 쪽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 매출도 두 자릿수 16% 그리고 영업이익도 20% 이상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OP 마진 한번 봐야죠. 비율 뭐 이런데 54%, 51% 그러니까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내는 데는 소모품 마진이 엄청 크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댔습니다. 근데 이제 덴티움 이런 데는 소모품 비중보다는 일단은 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 33% 여기보다는 좀 많이 낮습니다만은 여전히 33% 그 정도면 마케팅 다 하고도 그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가 쭉 가격이 쭉 내려오면서 10만 원 초반까지도 이렇게 찍었습니다만은 금요일 그 지난주에 이렇게 거래가 한번 세게 터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하루에 끝날 건지 계속 이어질 건지 조금 봐야죠. 근데 어쨌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재미가 없었으니까 다들 뭐 시름시름 하고 있었죠. 그냥 언제나 오를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한번 용트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뭐 전고점 생각하면서 뭐 테크니컬리 좀 올라 밀어붙일 수도 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1월 2일 날 그 14만 5천 원권 이 정도에 있었던 게 지금 10만 원권까지 급하게 내려온 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이나마 반등 가능성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서 사들어왔던 분들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손바꿈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좀 천천히 여기서 뭐 급하게 파시는 느낌이 없잖아요. 일단 바닥을 좀 형성한 느낌이 나온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매도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PER로 봐서도 뭐 한 중간 정도에 와 있고요. PBR로 봐서는 중상단에 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 내려온 게 아까 말씀드린 VBP, 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마진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확인이 됐다. 4분기에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이 30% 초반대에는 서 있더라. 이거 금년에 33%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ER, PBR 볼게요. 덴티움 11.1. 사실은 뭐 임플란트나 뭐 덴탈 관련해서 미용 관련돼가지고 이게 PER이 한 10배 초반이다. 상당히 싼 거 맞습니다. 상당히 싼 거 맞고요. 이런 회사가 만약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낸다, 진짜로 싸죠. 그리고 PBR로 봐서도 1.7배 그러면 이게 그 동종 업계 기준으로 봐서는 싼 축에 속합니다. 여기 이제 피부 미용하고 뭐 이제 관련되는 데는 5배 내외로 이렇게 상당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모품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쪽 덴티움입니다만은 1.7배는 여전히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어쨌든 주가 내려오는 걸 반영을 하면서 하향세가 쭉 이렇게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는 좀 하향세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간은 낮습니다만 아주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덴티움 여전히 30%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분위기 좋았던 덴티움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최근에 뭐 차트 보이듯이 기아 현대차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뭐 오늘 이제 발표가 나겠습니다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같이 묶이면서 기아 현대차가 이렇게 불을 뿜었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죠.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뭔가 좀 분위기가 있는 듯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후행을 하는데 조금 위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증권 그룹에서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5월 말 현대차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뭐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로스 마이너스 나던 거를 빼버리고 이게 현대차가 가져가는 그 모습이 되니까 현대모비스 그 회사 자체로는 수익성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되는 사업을 R&D는 현대차에서 많이 하고요. 부품 생산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많이 했거든요. 충주 공장에서 이걸 이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특히 넥소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SUV. 넥소가 계속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판매량 비중이 점점 떨어지니까 현대모비스도 사실은 뭐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쪽으로는 상당히 짐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현대차로 이관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관을 해버리면서 전동 이쪽 부분만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의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동화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데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생각보다 조금씩 시장 수요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그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룹에서도 신경을 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전동화 수익성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손실 나던 게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5년도부터는 그룹 외에 비그룹 매출도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탄탄해지고 그 현대차 그룹의 의존도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19만 8천에서 뭐 25만 원까지 많이 왔죠. 25% 정도 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번갈아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나 현대차보다 주가가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 지금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0.0%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진성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하단에 있는 것 맞습니다. PR, PBR로 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영역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그런 주가가 맞고요. 자, 살짝 목표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해서 16% 정도 보이네요. 오늘은 센티멘탈로 덴티움, 펀더멘탈로 현대모비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정부 친환경 정책 주목할 기업에 대해 심층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덴티움, 펀더멘탈은 현대모비스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